자신은 있으세요? 어, 할머니가 없어지셨단다. 네? 이번은 그대로 갑자기 사라지셨다. 넌 일 봐. 아, 이게 뭐야? 어? 어머니 이상해지셨어. 아, 말 조심해. 우리 어머니가 뭐가 이상해져? 내가 도진이 가졌을 때 어머니가 배내 쪼그리를 만들어주셨어. 그때 미스강도 알 가졌었어. 당신도 알지? 미스강 아이 것도 같이 만드셨는데 미스강이 떠나버리는 바람에 전해주지 못하셨어.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미스강한테 줘야 한다고 찾으시는 거야? 이래도 이상하지 않아? 나가신 지 얼마나 됐어? 3시간 다 돼가. 어디 가실 만한데 전화해 봤어? 여보, 어머니가 정말 정신을 놓으신 거면 어떡하지? 집을 못 찾아올 정도로 말이야. 그러실 리 없어. 절대로 그러실 리 없어. 두 번째야. 지난번에 헛것을 보시고. 아니야, 아니라고. 왜 자꾸 미스강 가지고 그러시는 거야? 대체 미스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미스강이 어머니 잘 따랐대잖아. 아니, 아니 왜 전화 드리냐? 어? 아니, 혜빈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 아, 그 방에 계셨어요? 그래, 뭐 좀 찾으러 들어갔다가 거기가 시원하더구나. 그래서 잠깐 누웠다 일어난다는 게 참이 들었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나 아무렇지도 않아. 어디 불편하신다는요? 아니, 왜 자꾸 물어? 아, 내가 죽어줬으면 좋겠냐? 아무리 봐도 멀쩡하시잖아. 그럼 내가 거짓말했단 말이야? 어머니 이상해지고 있어. 이건 시작이야. 인정할 건 해야 돼.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검사부터 받아야겠어. 가족들이 노력하면은 노인성 치매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대. 거쓸데없이 가출은. 그래, 나도 내 탓 같아. 마음이 무거워. 당신 탓하자는 거 아니고. 아휴,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보세요? 어, 그래 여진아. 창고방에서요? 거기가 시원하시더래. 많이 놀랬지?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말고 일 봐. 네, 엄마. 들어가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강혜선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전 1호 식품의 박여진이라고 합니다. 아, 사장님 지금 안 계신데요. 잠깐 기다리실래? 그래도 될까요? 그럼 앉으시죠. 누구? 1호 식품에서 온 박여진 씨라는데요. 당장 돌려보내. 그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어. 이부장, 나에 대해서 아무 소리 마. 집에 일이 있어서 며칠 사무실을 비운다고 해. 여진이? 박1호. 당신하고 내가 만날 날이 가까워진 모양이군.
나왔어요. 아이고, 일찍 왔네요. 아유, 귀찮게 뭘 그런 걸 말리고 앉았어요. 아이고, 귀찮긴요. 놔두면 햇빛이 알아서 말려주는데요. 가게 그만두고 나니까 시간이 남아도네요. 언니 하는 거 보면 부자로 살긴 틀렸어요. 구정물 튀기는 거 싫어해야 구정물에 손 안 담그고 산다잖아요. 구정물에 손 안 담그고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언니 팔자 이것밖에 안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 언니 신세 그렇게 볶지 말아요. 아, 호박나물, 가지나물 안 먹고 살면 어때? 정 아쉬우면 돈 주고 사다 먹으면 되지. 아이고, 잠깐만 품 팔면 돈 남고 입도 즐거운데 왜 몸을 아껴요? 어지간히 해요. 너무 그렇게 궁상 떨면 들어오던 복도 나간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궁상 같은 소리 하시네. 아, 반찬 만들어놓으면 누구 입에 제일 잘 들어가는데 한번 거들어주고 궁상이네 팔자네 하면 밉지나 않지. 아이고, 이뻤다 미웠다 나나 되니까 시누이라고 봐주지. 아이고, 아이고. 언니, 또 뭐해요? 아유, 우리 언니 정말 대단해. 아주 한시도 손을 놓고 놀질 못하네. 아이고, 언니 덕분에 우리 오빠가 여태 살았지. 자, 언니 이거요. 백화점 앞에서 자판 세일하길래 언니 것도 하나 샀어요. 자.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고마워요, 애기 씨. 아이고, 색깔도 잘 맞네. 아이고, 누가 골랐는데요. 아니, 우리 애기 씨한테 이런 이쁜 구석이 없었으면 같이 못 살았을 거야. 아이고. 언니가 나 많이 봐주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 애기 씨,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아이고. 언니, 저기 1호 아저씨랑 혜선 언니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나. 아니, 내가 여진이를 만났는데 여진이가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혜선 언니 때문에 우리 성민이를 그렇게까지 반대한 것 같다고. 1호 아저씨랑 혜선 언니라면 누구보다도 언니가 더 잘 알잖아요. 같이 일을 했으니까. 뭐, 공장장이고 경리고 그랬죠. 둘이 무슨 썸씽 있었나? 혹시 정우가. 아이고. 그런 흉한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혜선 언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혜선 언니한테 좋은 마음 다 버렸어요. 두 번 다시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식 찾으라 그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찾아... 누가 찾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무슨 소리긴요. 아,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자식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우 절대로 못 준다. 뭐, 아니, 그런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늦었네. 에이. 자, 고맙습니다.